셋, 시작. 샐러리맨 아트 컬렉터 김정환 시음. 저 같은 직장인도 미술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미술품 투자의 최적기는 언제일까? 주식시장에 입문한 이후 2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언제 주식을 사야 하나라는 질문이었다. 이는 미술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10월, 이 달은 주식시장에 뛰어들기에 극히 위험한 달 가운데 하나이다. 주식 투자하기에 위험한 또 다른 달들은 7월, 9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월, 12월, 8월과 2월이다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1년의 12달이 다 투자하기 위험하다는 이야기이다.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의 최적기를 잡기란 역시 어려운 일이다. 투자의 불확실성은 어느 상품이나 같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렇듯 구입한 그림이 미래에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갤러리에서 구입한 무명의 신인 그림이 10년에서 20년 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현재 언론에서 떠들썩한 중견 작가의 그림이 10년에서 20년 후에는 포당 10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미술품은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달리 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림을 사거나 팔때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미술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미술 경매, 갤러리, 아트 페어 등이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시장이 열리는 반면 미술 투자의 중요한 부분인 컬렉션, 즉 미술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 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미술 투자 역시 시장이 위축될 때 나서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돌아보니 미국발 금융위기 때가 미술품 투자의 적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0년 9월에 뉴욕 소더비와 런던 크리스티에서 역사적인 경매가 열렸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9월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을 기록한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이 은행 채무를 갚기 위해 경매장으로 나온 것이다. 이틀 차이로 열린 두 경매에서는 총 450개의 작품, 즉 1453만 달러어치에 판매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이즈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는 거대했고, 미술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소더비의 10월 이브닝 세일 결과 70%의 작품이 낮은 추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필립스와 크리스티 경매의 낙찰률은 30에서 50%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만 남겼다. 그 결과 소더비의 주가는 폭락해 고점 대비 89%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세계 미술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전년 대비 36% 이상 감소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거래 금액은 무려 46%나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미술 시장의 침체를 두고 그동안 미술 시장에 과도하게 생겨났던 버블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꺼지는 것이라며 시장 침체의 장기화를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등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다. 경기 회복 상승세와 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의 성장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2010년 기준 크리스티와 소더비의 거래 금액은 5.8억 달러로 1년 만에 100% 성장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미술 시장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초저금리 지속으로 미술품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곽감을 받고 있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 미국 주식 투자보다 고수익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한기 작가의 작품 경매가가 5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가치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후 실물자산 선호가 강해져 부동산처럼 실체가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기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 대상으로서 미술품의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해 간략히 덧붙이면 미술시장 수익률은 주식시장과 비슷하고 채권보다는 높다고 보면 된다. 리스크 면에서는 채권보다 변동폭이 크지만 주식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은 미술 시장에서 검증된 기간이 긴 만큼 변동폭이 작고 동시대 미술 작품은 상대적으로 크다. 성공적인 미술품 구입하기. 미술품 투자에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 최적의 시기에 베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품 자체를 오래 보관하며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술계 전문가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미술품 선정 기준으로 크게 몇 가지를 꼽는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잡지나 언론의 평가, 특히 전문가의 평론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보통의 컬렉터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작품 구매를 중단한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때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거래가 왕성하지 않은 시기에 작품 구입에 나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과거 10년 단위로 변하던 현대 미술의 흐름이 지금은 2-3년 만에 바뀌고 있다. 미술 시장도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중이다. 미술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변하는 감성으로부터 미술품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같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질이 높은 작품을 사라는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시가 다 절창일 수는 없다.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라도 다 비싼 것도 아니고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다 명작은 아니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사든 대표작을 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품은 가격의 오름폭이 크고 내림폭은 적다. 또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쉽게 팔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믿을 만한 갤러리나 경매 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미술품 구입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수업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랜 투자 자산인 미술품 시장도 순환을 반복하며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미술품 매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식처럼 미술품의 가격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소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가장 뛰어난 연구서는 가격 말하기이다. 이 책을 저술한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올라브 벨터이스의 말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미술시장에서는 컬렉터들이 미술품을 통한 슈퍼 신분효과를 위해 경쟁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잔파동은 있지만 결국 미술시장의 흐름은 우상향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끝났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읽으면서 한 1, 2분? 좀 질문?
뭐 무슨 얘기를 좀더 해볼까? 뭐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먼저 읽으셨으니까. 저랑 관련해서 뭐 질문 있어요? 뭐 여기서는 미술품 투자 역시 시장이 위축될 때 나서는 것이 적기다. 그거는 하지만 결론은 특별한 시기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미술품은. 그리고 저번 이 전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둘 다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미술품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자산시장, 주식, 부동산 다 거품이 꺼질 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뭐 우리나라도 곧 제2의 IMF 곱하기, 2008년 금융위기 한 곱하기, 그러니까 그 충격의 한 두세 배 정도의 그 어떤 공황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미술품 가격이 떨어지는 작가의 그림은 그 다음에 사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좋은 작가의 그림은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피카소 그림이 금융위기 왔다고, 뭐 IMF 왔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튼 그 제 그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론적으로 수수료랑 세금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어떤 게 어디서 여기 뭐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 비용 상대적으로 많다. 이게 저는 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게 맞나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경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생존 작가를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할 때는 실은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은 주로 지금 경매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매 수수료가 15%에서 25%야. 게다가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30%까지 돼버리는 거지. 자기가 내야 될 수수료 플러스 그게. 근데 지금 이 고리들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고 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 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지. 나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 거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창조력발전소에서 파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갤러리 수수료급이 아마 나올 것 같고 갤러리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정도? 그게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5%에서 15%? 그 정도? 경매는 경매 수수료가 아예 15% 20% 깔려버려. 만약에 선생님 그림을 나중에 팔거나 할 때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한테 팔아야 돼. 아 그러면 네. 수수료도 없는 거죠? 나한테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게 그렇죠. 나는 담보대출을 해주잖아. 네네네. 급전이 필요할 때 목돈 그냥 담보대출 해가면 되거든.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림을 근데 파는 거니까. 나한테 담보대출 해간 사람 중에 자기가 산 그림에 최하가 5배, 최고가 60배를 다 대출해 가잖아. 원금에. 그런 담보대출이 어디 있어. 갖고 있으면 현금화를 남는 거라서.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는 것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무한대가 과연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 그림은 무한대로 증식될 거다 가격이. 네, 또 중요한 것은 같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 질이 높은 작품을 사라. 맞아. 피카소도 다 명작이 아니다. 맞아. 이건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의 친분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좋은 그림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림을 줄 수도 있고 모든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물론 시장에서 어떤 게 더 비싼 그림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다 예측하지는 못해. 그쵸. 근데 나는 85%는 예측할 수 있어. 85% 정도는. 그리고 이제 대표작을 사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희소성은 떨어질지라도 매매가 잘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이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표작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대표작은 태양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화천대유나 뭐 화양연화. 그것이 이제 가장 특히 그 저거 해바라기 저 그림 우리 고리들 아니 고리범죄TV만 보여줘야지. 저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금 해바라기 태양이라고 이름을 아직 안 붙였는데 시그니처. 굉장한 시그니처고 저거는 이제 뭐 특히 중국 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 시간 지나버렸다. 일단 이거는 끊고 이거 두 개는 시간이 좀 오바돼도 되거든. 얘는 15분만. 선생님도 그리면서 이 그림이 대박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시는 잠깐만. 거죠? 그 질문부터 다시 선생님도 그리시면서 이 그림이 시장에서 대박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다 그리시는 건가요? 예측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리들 TV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모든 그 세포를 가진 생명체들이 좋아하는 그 미감,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병을 섹시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그 디자이너가 자기 여자친구 몸매를 따라서 콜라병을 디자인했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의 미감이라는 것은 그 원초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섹시함에서 출발해요. 진화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새들이 그 구애춤이라고 있거든요. 짝짓기 하기 전에 춤추는 게 있는데 구애춤을 잘 추는 새일수록 되게 화려해요. 아름답고. 그래서 특히 미감이 조류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 진화 생물학을 진화 생물학 책만 한 200권 이상 본것 같아. 보통 한 종류에 200권 이상 봤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미감을 연구를 했죠, 미감을. 특히 라마찬드란 박사가 쓴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어디에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책 제목 까먹었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이 느끼는 8가지에서 9가지 그 인간은 무엇에 뻑가는가에 대한 그게 있어.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거든.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연구해서 내 그림에 그걸 전부 다 담아버린 거야. 그 9가지를. 단 하나도 빼놓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 대표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고 그 9가지 인간이 뻑가는 미감을 대부분 이제 많이 담았고 물론 내 철학이 우선이지. 우선인데 담았는데 거기다 이제 철학과 평행우주론까지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하고 컨셉이 이제 결합이 돼버린 데다가 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 미래 기축 그 미래 그 화폐의 기축통화에 본위로 내 그림을 만들겠다라는 이 계획이 분명히 먹혀 들어간단 말이야. 나는 이거 100% 성공한다고 봐. 이 전에 읽었지만. 그래서 이 별에서 꽃까지 이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도 꽃이잖아. 꽃이 그림이 뭐야? 꽃이 성기잖아. 식물의 성기잖아. 꽃이. 저것도 섹시하면서 비롯되는 거라고. 이게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라면 인종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내 그림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만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침팬지도 그림 감상 능력이 있고 돼지도 있어. 어떤 침팬지나 어떤 돼지는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그 미감을 가진 동물도 있거든. 그게 종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렇게 계단형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뭐 솔거 같은 경우에 뭐 그림을 보고 새가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와서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착시현상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조류들을 보면 실제 아름답게 정원을 꾸민다니까. 그 바우새라고 있잖아. 정원 꾸미는 새. 내가 예전에 그 강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말 미감을 느끼고 그 까치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만 짓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여기다 꼽을까 저기다 꼽을까 고민해.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 기능성이 내가 봤을 땐 95%, 그리고 미감이 한 뭐 5% 미만 이렇게 보는데, 이제 까치와 인간은 그럼 뭐가 다르냐? 인간은 미감에 99.9%를 투자한다는 거야. 저 좀 궁금한 게, 요즘에 근데 현대 작가들은 약간 미감을 안 따지고 좀 더 독특하고 괴기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그렇지 가야 좀 더 알아주고 비싸지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막 예쁜 막 그런 구상 그림들은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가격이 좀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상화, 예를 들어서 김창렬의 물방울이라던가 최근 팝아트라던가 시중에서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세계적인 대가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미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컨셉을 따라하기 때문이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선배들이 따라했던 컨셉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단지 그게 이제 21세기에 유행하고 있는, 20세기에 탄생을 했지만 양자물리학과 평행우주론이 21세기에 유행하고 있는 평행우주론의 컨셉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 선배들이 했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지만 나는 그 캔버스가 컬렉터들에게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어떤 유행성이 있다라는 거,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세계적인 대가가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감도 집어넣고 뭐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그림을 황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기축통화의 그 본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예술이야.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내 예술은 평행우주론이라는 컨셉을 담고 있지만, 미래 디지털 화폐의 기축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예술이라니까. 그걸 내가 선언했잖아. 이게 예술이야. 이 과정이 전부 다 예술인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한 2, 3년 전부터, 2, 3년 전이면 이제 2018년, 2017년, 8년쯤에, 근데 정확하게는 2018년쯤 했던 것 같아. 2018년 가을쯤? 그런 어떤 나의 일기장 같은 그 유튜브 영상에 기록이 있잖아.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 작가는 컨셉이 다르다라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사회경제적 파장,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뭐 선본주의로 바꾸는데 내 그림을 시드머니로 삼아서 뭐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굉장한 화가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다른 화가들은 나처럼 선언 안 해. 그렇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 그림이요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뭐 내 그림을 좋아하는 무슨 뭐 그 취향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감상해주고 사주시면 고맙죠. 그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나처럼 달러의 권위가 무너진 이후에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통합이 될 텐데, 분명히 세계인들은 그거의 기축이 되는 그 본위를 원한다. 즉, 만질 수 있는 뭔가, 가치 있는 뭔가를 원하게 되는데, 그 물건이 바로 내 그림이 될 것이다. 이걸 2018년 가을경에 내가 선언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술인 거야.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그런 거에 열광하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게다가 그림의 평행우주론도 어마어마한데다가 이쁘잖아. 맞아. 일단 소장하려면 일단 이쁘잖아. 소장하려면 일단 예뻐야 돼요. 그 모든 그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게다가 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뭐죠? 에너지와 기야, 기.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느껴. 근데 민감한, 본인 큐레이터잖아. 나중에 큐레이터 할 거잖아. 네. 그 그림을 민감하게 보는 큐레이터는 좋은 그림 앞에서 기절해. 그 그림에서 나오는 기에 눌려가지고 잠시 기절했다 일어난다니까.
그걸 스탕달 효과라 그러잖아. 그거는 길러지는 거예요.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네, 그렇죠. 길러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약간 예민한. 선천적인 거야. 저 좀 무딘데. 무디니까 책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책 200권 보라 그랬잖아. 내 갤러리에서 큐레이터 일하려면 책 200권 봐라. 내가 그랬잖아. 200권, 2000권 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지. 맞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이제 뭐 비디오 아트 약간 좀 뭐 약간 이런 캠퍼스화도 좀 옛날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있지 있지 이런 사람 있긴 있지. 결국에는 근데 다시 이 캠퍼스로 돌아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미술 평론가가 보는 뭐 미술의 역사 미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뭐 후기 인상판이 뭐니 쭉쭉쭉쭉 나가고 비디오 아트 뭐 다다이즘 쭉쭉 뭐 이제 뭐 예술이 없어질 거 전위 예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레디메이드 나오고 뭐 그래 그거는 뭐냐면 그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 그거는 미술사가가 평가하고 나열하고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본 것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 뭐 과학 철학가라든가 과학사 그다음에 경제사 또는 뭐 디자이너 이렇게 뭐 의자라든가 이런 발명품에 대한 역사를 쓰는 사람이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냉장고가 몇 대 팔렸는지 쓰진 않잖아. 선풍기가 얼마나 팔렸고 냉장고가 얼마나 팔렸고 안 쓰잖아. 응? 그냥 우리 뭐 일상용품의 그 과학사는 이렇게 변천했어요. 뭐 사람들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의 양이 아마 60조에서 100조 사이일 텐데 매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뭐겠어? 당연히 캔버스지. 근데 예전에 캔버스 유화였는데 지금은 캔버스에 아크릴이 더 많아. 왜냐면은 아크릴을 쓰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릴이 조금 더 현대인의 감수성에 더 맞는다고 해야 되나? 살짝 좀 가벼우면서도 좀 경쾌한 게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유화는 좀 약간 중후하고 무겁거든. 네. 약간 클래식, 고전주의, 클래식 느낌이 좀 있거든. 그래서 팝 아티스트들은 거의 100% 아크릴을 쓴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유화도 나중에 쓸 건데 유화는 이제 건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건조시킬 장소가 필요하잖아. 봐봐, 지금 내 그림 가끔 밑작업 도와주니까 알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쌓여있는 이거를 전부 펼쳐놓고 건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것도 한두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해? 난 사실 좁아서 못해. 유화를 쓸 수가 없어. 공간이 좁아서. 춘포 가면 이제 한 건평 1200평 쓸 수 있잖아. 거기서 이제 유화를 내가 실험을 하기 시작하지. 왜냐면은 100호짜리 한 20개 정도는 두 달 동안 말릴 수 있거든. 이렇게 퍼개지 않은 상태로 그 선풍기 돌려놓고 선풍기 안 돌려야 되는데 천천히 말이야. 좋아. 자연 그늘에서 자연 건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건조할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아크릴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끊어 한 2분 후에 끊어야 되거든. 뭐 영상 너무 또 지루하니까 너무 많아졌고. 근데 위작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 위작의 세계는. SNS 휴대폰이 나온 이후에 위작은 불가능해. 아... 그거는 휴대폰 이전의 시대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야.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월급쟁이 컬렉터되다 이 책에 보면은 봐봐 일본인이 이 책에 보면은 현대예술의 동시대성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왜 현대예술은 위작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나와있어. 그 부분 한번 다시 이따 봐봐. 네. 위작 현대예술은 위작이 불가능해. 전부 영상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DNA 검증이 다 되거든. DNA 그래서 DNA 뭐 휴대폰으로 나중에 DNA 검증될 텐데 뭐 그 그림에가 그 화가의 DNA가 없으면 가짜야. 그럼 딴 데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반드시 그 그림에서 내 DNA가 검출돼야 돼. 근데 DNA 증폭 기술이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뭐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 미래에는 내 몸에서 떨어진 작은 먼지 하나도 다 검출돼 버려. 그림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했잖아요. 비파괴 검사. 실제로 그 샘플을 떼지 않고서도 DNA를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 나오지 있잖아요. 비파괴 검사. 원격으로. 위작은 있을 수가 없어 절대. 그건 완벽하게 불가능해. 이미.
이상입니다. 예. 자, 카메라 끄고.